지난주에 독일 캠니츠에서 대규모로 열린 반난민 유혈 폭력 시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극우 단체의 폭력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정치권과 종교계 등 다양한 시민들이 나서 인종차별적인 폭력 시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한 통신원입니다. 반난민 인종차별 시위를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 우리는 나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구호를 외치며 저마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표현을 담은 피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3일 독일 작센주 캠니츠시에서 열린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무료 콘서트에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콘서트에 참가한 시민들은 나치 아웃을 외치며 일주일 전 일어났던 반난민 시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콘서트는 애초 2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근 도시에서 온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Alles mitzubekommen über die Zeitung und ja, dann wollte ich auf jeden Fall heute herkommen, bin extra 6 Stunden hergefahren, damit ich auf jeden Fall ein Zeichen gegen rechts setzen kann. Das ist ein bisschen ab, aber trotzdem sind die Leute alle unter diesem Motto hier. Und das finde ich wichtig, dass sie alle dieses Zeichen zeigen. 정치권과 개신교계도 극우단체의 증오와 분열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캠니츠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국민들의 걱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극우단체의 폭력 시위는 국민들의 슬픔과 걱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극우단체에 맞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캠니츠시의 개신교회들은 현지 시각 지난 2일 시내 중심의 한 광장에 모여 우리는 캠니츠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하자는 것을 주제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센주 개신교회 협회 카르스텐 렌트징 목사는 우리 사회의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소수의 사람이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를 공유롭게 세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극우단체와 정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독일의 대표적인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베를린의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